인터코비 거리두기 2단계라는 정부의 방역 지침을 무시하고 대규모 숙박 행사를 벌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인터콥은 오래전부터 교계의 뜨거운 감자로 다양하게 문제를 일으켜왔습니다. 인터콥은 한국의 주요 장로교단들이 교류금지 및 참여금지로 결의하고 있는 곳입니다. 교단의 결의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인터콥은 왕성하게 활동하는 중이죠. 선교, 그것도 미전도 종족과 이슬람을 품겠다고 하니 인터콥을 둘러싼 일련의 상황들을 상세히 알지 못하는 이들은 왜 선교하는 단체를 비판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교류를 금지하고 있는 교단의 소속 목사들 일부도 인터콥을 옹호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인터콥도 인터콥 옹호자들도 인터콥에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선교하는 단체를 잘 지도하자고 제안했고 인터콥도 지도를 받겠다고 했죠.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가 인터콥에 대한 지도에 나섰고 2014년 4월 2일 인터콥 신학지도위원회 업무를 종료하면서 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아래의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KWMA의 지도 후 인터콥이 변화된 행보를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도 잠시 3개월 만에 논란이 재점화되었습니다. 원작은 체바울, 글 그림은 백종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만화책이 도서출판 편의기에서 출판되었는데 책에는 지도 받기 전 인터콥의 문제가 되었던 사상인 극단적인 세대주의 종말론, 음모론 등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체바울 선교사는 책을 감수한 적도 없고 출판된 줄도 몰랐다라고 주장했고 인터콥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편의기 출판사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촌극에 불과합니다. 도서 출판 편의기는 인터콥의 출판부로 봐도 무방했기 때문이죠. 같은 시기 만화책 논란 외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014년 7월 인도의 부다가야 마하보디 사원에서 청년 3명이 땅밟기를 하는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와 논란이 되었습니다. 다음 해가 되어서야 청년들이 인터콥 소속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죠. 문제는 인터콥이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인터콥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다는 점입니다. 기자회견 며칠 뒤 청년들이 인터콥 소속이라는 증거가 공개되었고 인터콥은 돌연 입장을 바꿔 교계 기자들에게 죄송하다라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청년들의 땅밟기 행위는 인터콥의 신학 사상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문제가 되어 폐기했다는 최 선교사의 백투예루살렘에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우상, 그 지역들을 장악하고 있는 신들에 대항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지역마다 그 지역을 지배하는 어둠의 영적 세력들이 오랜 세월 역사 속에서 강력한 영적 진을 형성해 왔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형적인 지역 귀신론입니다. 땅밟기는 지역 귀신론과 맞닿아 있는데요. 지역을 지배하는 귀신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과 사단이 통치하는 영역으로 나누는 영적 도회, 즉 영적 지도가 탄생했습니다. 전도자들이 사탄이 통치하는 영역에 들어가서 찬송과 기도로 사탄을 무찌르는 일을 이들은 영적 전쟁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잘못을 수정했다, 지도를 받겠다라고 했지만 신학적 사상의 문제로 인한 부작용이 계속해서 생겨난 셈입니다. 체바울 선교사 외에도 인터콥의 핵심 인물인 한 선교사는 강의에서 비성경적 종말론을 설파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짧은 메시지는 인터콥이 견지하는 종말론의 오류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자신들의 선교 행위가 마치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조건인 마냥 사람들을 선동해 열정만 가득한 청년들을 선교지로 내몰아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분별력이 부족한 경우 열정만 앞세우고 인터콥의 신학적 문제를 따지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교를 한다고 비성경적인 문제점을 덮을 순 없습니다. 선교지에 필요한 건 당신의 헌신이 아닌 진리라는 미국의 한 목회자의 지적이 떠오릅니다. 인터콥의 비성경적 종말론과 비윤리적인 태도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들의 선교 행위는 지지하기 어렵습니다.